안녕하세요.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이번에 팔콘 앤 윈터솔저 촬영장이 공개되면서 2대 캡틴 아메리카 US 에이전트의 실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캡틴 아메리카와 몹시도 흡사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디테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의 슈트와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측 가슴에 있는 별과 상체 전면에 있는 붉은색의 디테일들은 실제 원작 코믹스상의 US 에이전트의 의상 디자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블이 또 이런 건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권총을 차고 있네요. 캡틴 아메리카 1편 전쟁 중을 제외하고는 캡틴이 권총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새로운 캡틴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은 이 캐릭터가 국가의 명령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해선 얼마든지 강제적인 방법을 쓸 것이란 걸 암시하는 그런 소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보면 별이 그려져 있는데 별의 아랫부분이 빠져있고 가운데 부분이 대문자 A 형상으로 비어있어 이 별 모양 자체가 또한 대문자 A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어깨에는 미국 성조기가 그려져 있네요. 아무래도 이 자리는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를 모두에게 선보이는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제복을 입은 군인의 뒷모습과 새로운 캡틴의 뒤로 보이는 단상에 미 국방부 마크를 볼 때 역시나 이 인물은 미 정부의 명령에 따르는 자인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있는 방패일 텐데요. 잘 보면 방패의 가운데에 있는 별이 나뉘어져 있고 그 별의 꼭지점의 연장선으로 방패의 하얀 부분에 검은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패는 기존의 MCU에 나왔던 캡틴이 쓰던 방패가 아니죠. 바로 엔드게임의 후반부, 늙은 캡틴 아메리카가 팔콘에게 건네주었던 다른 평행세계의 방패죠. 분명 팔콘이 이 방패를 캡틴에게 직접 받았을 텐데 이 방패가 왜 미국 정부의 요원, 2대 캡틴 아메리카 US 에이전트의 손에 있는 걸까요? 저는 아마 소코비아 협정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11워에서도 토니가 캡틴에게 말했듯 캡틴의 방패는 하워드 스타크가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놓고 가라고 말합니다. 엔드게임에서도 쭉 토니가 이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요. 즉, 이 방패의 소유권은 토니 스타크에게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1워에서 토니는 소코비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벤져스를 체제의 감독하에 두고 체계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어벤져스 개인과 그 장비들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토니 스타크의 히어로 활동 장비라고 볼 수 있는 이 방패 역시 소코비아 협정에 따라 이것이 UN과의 협의를 통해서 미 정부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미국 정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2대 캡틴 아메리카 US 에이전트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2대 캡틴 아메리카의 등장 배경에는 타노스 사태 이후 미 정부의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타노스의 살상 테러로부터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써 정치권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었죠. 반대로 모두를 되살리고 지켜낸 어벤져스의 지지도는 엄청납니다. 이는 분명 기존 정치 세력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어벤져스라는 인기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 정부는 소코비아 협정을 이유로 압류한 캡틴의 방패와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를 내세워 세상을 구한 영웅 캡틴 아메리카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자신들이 캡틴 아메리카의 정신을 잊고 있다는 식으로 포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미 정부와 어벤져스, 그 중에서도 팔콘과 윈터솔저의 갈등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캡틴에 가장 가까웠던 이 두 친구는 캡틴의 숭고한 희생이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을 참고 견디기 힘들 테니까요.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러하듯 위정자는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적을 다같이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한다고 하면서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죠. 아마도 US 에이전트가 바로 이런 역할에 선봉에 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물리쳐야 할 외부의 적들이 저는 바로 돌연변이들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미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정한 외부의 적이 돌연변이일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팔콘 앤 윈터솔저 세트장에는 특이한 모양의 문양이 크게 걸려있는데요. 이는 자세히 보면 붉은색의 달과 사자, 그리고 별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소코비아와 마찬가지로 마블 코믹스 원작에 등장하는 가상의 국가 마드리푸어의 국기에 그려진 상징입니다. 마드리푸어는 코믹스상에서 동남아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부촌인 하이타운과 빈민가인 로우타운으로 나뉘어진 큰 빈부격차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마드리푸어가 처음 등장한 건 엑스맨 뉴 뮤턴트 32에서였는데요. 이 마드리푸어는 원작 코믹스에서 엑스맨과 상당한 인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건의 거주지이기도 했으며 2차 대전 중 캡틴이 로건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마드리푸어였죠. 그리고 매그니토는 엑스맨션을 이곳 마드리푸어로 이동시켜 돌연변이들의 주요 거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예상에는 소코비아 협정이나 혹은 갑자기 등장하게 된 돌연변이들을 제지하는 조치로 인해 돌연변이들이 쫓기게 되며 이로 인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돌연변이들은 작은 섬나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치외법권 지역인 이곳 마드리푸어의 빈민가로 숨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갑자기 돌연변이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핑거 스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아이언맨의 핑거스냅으로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은 다시 말하자면 모두 직접적으로 인피니티 스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CU에는 인피니티 스톤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얻은 캐릭터들이 있죠. 바로 막시모프 남매와 캡틴 마블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인피니티 스톤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막강한 힘을 얻어 히어로가 되었죠. 이와 같이 이 세계의 절반의 사람들이 인피니티 스톤에 의해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이 역시 인피니티 스톤의 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인데 이것이 이전의 막시모프 남매와 캡틴 마블의 경우처럼 새로운 힘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막시모프 남매와 캡틴 마블의 등장 당시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돌연변이, 뮤턴트라는 말을 쓸 수 없었지만 디즈니가 20세기 폭스사마저 합병해버려서 이제는 쓸 수 있게 되었죠. MCU의 미래를 위해서는 엑스맨은 반드시 써야 하는 카드고 케빈 파이기는 어떻게 해서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MCU의 엑스맨 캐릭터들과 돌연변이 설정들을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 MCU와 엑스맨의 크로스오버 각이 서겠죠. 저는 미 정부가 타노스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외계인과 능력자들의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새로운 캡틴을 내세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갑자기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이 돌연변이들을 외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엑스맨의 뮤턴트들은 사실 소수자들을 대표하는 설정입니다. MCU 작품들이 PC주의 성향을 작품에 정성스럽게 녹여내고 있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팔콘과 윈터솔저도 사실 잘 생각해보면 아주 PC주의에 부합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콘은 흑인이고 윈터솔저는 전쟁에 참전하여 한쪽 팔을 잃은 장애인이죠. 팔콘과 윈터솔저의 조합은 그 어떤 마블 캐릭터들보다 PC에 적합한 캐릭터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미국의 기득권에 의해 탄압받는 소수자들인 뮤턴트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다시 캡틴의 방패를 찾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진정한 미국의 자유정신이다라는 것을 피력할 수 있겠죠. PC주의 사상을 어떻게든 작품에 녹여내려 하는 지금의 MCU라면 이것이 엑스맨과의 크로스오버 각도 잡으면서 가장 MCU스러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새로 공개된 2대 캡틴 아메리카 US 에이전트의 촬영장 사진을 바탕으로 한 뇌피셜이었습니다. 저희 뇌피셜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로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